안녕하세요, 니콜의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만들었죠.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예, 항상 제목을 달고 타이틀을 달고 그날의 주제를 아이들 play English를 했는데요. 오늘은 제목 없이 그냥 이리저리 할수 있는 얘기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화창한 봄날이네요. 할때 어떻게 할까요? 날씨에 관한 것들 좀 가져왔네요. 구적지근하네요. 뭐 이런 표현. 한번 먼저 영어로 가보실까요? 화창한 봄날이네요. It's a sunny spring day. 그러시면 되겠죠. 뭐, 화창한 봄날 뭐가 있나? 했는데, sunny네요. It's a sunny spring day. 후덥지근하네. 아, 이제 더워지네요. 후덥지근하네. 뭘까요? It's humid. Humid. 아주 끈적끈적하고 후덥지근한 거죠? It's humid. 날이 찌뿌둥하네. 아, 몸이 근질근질한가요? 찌뿌둥하면? It's muggy. 예, 먹입니다. 아, 요 표현 새롭게 알아두시면 알아두세요. It's muggy. 더워 죽겠네. Hot weather is killing me. 아예, 아우, 더워 죽겠다는 말. 그 전에도 다리 아파 죽겠네 할 때, my feet are killing me 표현 썼잖아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더워 죽겠네. I'm dying. 뭐 이런 거, I'm gonna die. 이런 말안 씁니다. Hot weather is killing me.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알아두세요. 고통스럽네요. 어우, 날씨가 더워서 고통스러운가요? 예, 네, 그렇게도 쓸수 있고 또, 나에겐 아픔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It's painful for me. 예, it's painful for me. 나한텐 좀 아픈 일이에요. 이런 뜻이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괴로울 때도 쓸수 있겠죠. It's painful for me. 너무 더워서. 예, 그런 날이 올까봐 겁나네요.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울런지요. 예, 아이들과 함께. 예, 시원한 피서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이제 또그 덥던 더위는 가버리고, 날이 쌀쌀해집니다. It's chilly. 으실으실 춥네요. 뒤에 또 나오네. chilly 다음에는 더 으실으실한 거. 예. 뭔가? I'm shivering. 예, shivering이 추워서 이렇게 떠는 거거든요. 그래서 I'm shivering 표현 씁니다. 알아두시고요. 동화책에도 shiver 많이 나옵니다. 예. 얼어붙게 춥네. 너무 추운 거죠, 이거. 얼어붙는 거 아시죠? Freezing, it's freezing만 해도 되고요. It's freezing cold까지 써주셔도 됩니다. It's freezing cold. It's shivering. I'm shivering. 이렇게 쓰는 거죠. 현기증이 나네. 아, 또 너무 추워서 현기증 나나요? 현기증 나네. It's dizzy. 어질어질한 거예요. It's dizzy. 예. 닭살도 나요. 추워서 돋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다정해서 돋나요? 어쨌든 닭살은 뭘까요? 우리 많이 알고 계신가요? I've got goosebump. Goosebump라 그래요. 너무 신기한 표현이죠. 그 우리는 닭 구스가 없어서 이 표현 안 쓰는 것 같아요. 미국엔 구스가 흔해서 goosebumps. 범프가 볼록볼록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I've got goosebumps. 이렇게 씁니다. Goosebumps 하면 뭔지 알아두세요. 닭살. 거위살이네요. 실제로 직역하면 I've got goosebumps. I have goosebumps.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다리에 쥐가 나요. 아, 이 표현도 우리 쥐가 날때 뭐예요? 쥐가 돌아다니나요? 다리에 쥐가 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My leg is sleeping.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어서 그렇게 일어나느라 고통을 겪네요. My leg is sleeping. I've got goosebumps. 둘다 알아두면 유용하겠죠? 예. 시간이 걸립니다. 뭘 하는데 시간이 걸릴 때 어떻게 말해요? It takes time. 그대로 쓰네요. It takes time. Take your time. 이 말도 써요. 그러니까 시간 걸리니까 take your time. 천천히 해. 이런 말이에요. 시간 가지고 천천히 느긋하게 해. Take your time. It takes time. Take your time. 이렇게 알아두세요. 아, 짧지만 유용한 표현들 많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써보세요. 아이랑 써보면 더 좋겠죠. 다음 표현 가볼까요?
아, 요번에는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들, 어떻게 영어를 표현할까, 간단한 것들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 자, 알아맞혀 보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랑 잘 표현하는 거? Take a guess! 또, guess what? 이렇게 짧게 표현할 수 있네요. 상상해 봐. 맞춰 봐. Take a guess! Guess wha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심하세요로만 알고 있는데, 헤어질 때, 떠날 때, 잘 가란 표현. 뭐요? Take care, take care, take care of yourself. 이 말이에요. 네몸 조심해. 이런 말이에요. 근데 헤어질 때잘 가라 표현으로 씁니다. Take care 이러고 헤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 말을 들으세요. 그 말은 내가 맞다니까요. 이런 뉘앙스를 표시하고 있는 거. 어떻게요? Take my word for it. Take my word for it. 예. 내말 맞다니까 장담하는 표현이죠? 예. 천천히 하세요. 아까 말했네요. Take your time. 예. Give me a break. 예. 나에게 시간 좀 줘. 이런 말이죠. Give me a break. 너무 그러지 마. 이런 뜻으로도 표현을 써요. 예. 그리고, 천만 다행이네요. 이런 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Thank God! 입니다. TGIF, Thanks God, it's Friday. 한때 유행했던 데 있죠? 그런 표현이에요. Thank God! Thank God! 신 덕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천만다행이네요. Thank God이에요. 여러 가지로 고마워요. 예, 이 표현 많이 쓸수 있겠죠? Thanks for everything. Thanks for everything. What you've done. What you've done to me. 예. Thanks for everything. What you have done for me. 나에게 해준 거 너무 고마워. 모든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다 뒷말 빼고. Thanks for everything.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도 애들 공손하게 쓰면 너무 이쁘겠네요. 뭐라고 해요? Thanks for the compliment. 칭찬이 compliment예요. 그래서 thanks for the compliment. 예. 차 태워 주셔서 고마워요. 예, 요 말도 아이들이 해보면 정말 그 입에서 나오면 정말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차 태워 줘서 고마워요. Thanks for the ride. Thanks for the ride. 예, 써주세요. 우리 어른도 쓸수 있고 아이도 다쓸수 있는 말이죠. Thanks for the ride. 감사해요. 그러나 사양해요. 영어에서 이런 거. 예. Thanks, but no thanks. 아, 아주 반어적이네요. Thanks, but no thanks. 말해준 건 고맙지만, 그렇지만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네요. 예. Thanks, but no thanks. 이렇게 쓰네요. 경우에 따라 다르죠? That depends. It depends. Depends on 뒤에 붙여서 하지만 that depends. 그거 경우에 따라 다르지요. 네, that depends. 이렇게 씁니다. 그런 일이 자주 생기지요. 어떻게 해요? It happens. That happens. 이렇게 씁니다. It depends. That happens. It happens. 이렇게 많이 씁니다. 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짧지만 우리가 잘안 나오는 말들, 입에서 뱅뱅 돌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튀어나오는 말들 아닐까 싶어서 제가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함께 써주면 좋을 표현들 함께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시나요?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거 찍고 있고요. 동화책 한편 이렇게 Daily Play English 아이와 엄마가 놀이 영어, 생활 영어 함께 찍고 있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세요. Bye!